이게 휴가랑 식사랑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요. 되게 안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FS는 실패의 장 같은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그때 했던 여러 실패 그런 경험들이 지금 와서는 사회에 나와서는 그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실패의 장이지만 실패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살면서 어떤 것을 어떤 꿈을 꾸고 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많이 고민을 하게 해준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성장이 오는 것 같아요. 하나의 목적을 이뤄내기까지는 리더로서의 능력을 아마 FS 통해서 처음 길러내지 않았나 싶어요. 중요한 질문들 있잖아요.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업은 왜 가져야 되고 제가 찾아간 거죠. 아,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될 것은 여기겠다.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. 찾도록 도와준 자. 하는 게 맞겠냐, 나중에 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FS에서 배우고 첫 멤버도 FS에서 모았어요.